부터도 정립을 하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황이나 이런 것이 분석을 통해서 덜어낸 유익한 정보가 되고 지식을 여러분이 얻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일시적인 성공보다 만족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축적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어려울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죠. 종목 게시판이나 자꾸 기웃거리고 뉴스만 참고해서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은 뉴스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폰을 다시 생산이 늦어졌죠.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삼성 폴더블폰의 문제가 그 보호 필름인 줄 알고 겉에 붙였던 그 필름을 갖다가 뜯어버리는 바람에 화면이 안 나왔죠. 예. 구순이님이에요? 구순이 83님 정말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흰지 부분에 이물질이 투여되면서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1,000대를 만들어서 필름을 아마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일본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확보한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SKC 코오롱 PI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거 보여드렸죠. 이것이 폴리이미드 필름인데 이걸 씌웠는데 이것이 보호 필름인 줄 알고 뜯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검해져서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폴더블폰을 완전히 다 쌓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까지. 그래서 뜯어내지 못하게, 보호 필름인 줄 알고 뜯지 못하게 그걸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힌지 부분, 경첩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KH 바탕이 만드는데 지금 뭐 실적이 당장 개선될 수가 없죠.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폴더블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다음 분기에,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주식이 조금 지난번에 깜짝 반등했다가 안 팔리니까, 그죠? 폴더블폰이 잘못돼서 도로 들어갔죠. 유일하게 힌지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이제 나간다 그래요. 정상 제품인데 8월 벌써 이미 이쪽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서 이미 사양에도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는 뭐 카메라가 뒤에는 쿼드 카메라가 4개입니다. 앞에 2개, 이렇게 총 6개가 되는 거죠. 6개가 되고 그다음에 저기는 5개가 되고요. 플러스 일반인 거는, 우리나라는 뭐 일반만 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5G로. 그러면 누가 수혜가 클까요? 당연히, 그래서 카메라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하고 공매도 쳐서 어렵지만 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이 개선돼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마, 지금 폴더블폰이 아마 9월 달에 나오고 8월 3일 날 미국에서 발표하는 건 갤럭시 노트 10이죠. 잠깐 아침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그죠? 뭐펜 하나 갖고도 멀리서도 이제 뭐 화면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모르겠어요. 어떤 그 캄, 저기, 펜에다가 어떤 기술을 넣었는지, 이제 펜 갖고서 화면을 좀 멀리 떨어져서도 화면을 넘기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뭐, 그저 증권회사 강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고수가 되나요? 그죠? 어떤 분은 제 친구 하나도,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전문가를 10년을 따라다닌 친구도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10년째 따라다닌다고 친구가 또제 여동생이 또 하나인데 그 여동생이 우연히 그 오프라인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너 주식 투자하지 마. 그래서 왜나 10년 때 전문가 따라다니는데 야, 주식 투자 할게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궁금해서 왔어. 그래서 그래도 동생이 또 그걸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 에코프로를 사줘서 2,500 투자해가지고 돈을 한 4천만 원 벌어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나 분석 방법을 전해 듣는 것뿐이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투자 철학인 원칙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유명 전문가라고 해서 정말 잘 가르치든가요? 부실 종목 추천하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자, 또 하나가 이제 매출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보면 종목 진단할 때 보면 저도 가끔씩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들어보면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뭐 매수해야 된다. 매출이 왜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봐도,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매출만 증가하면 그 종목을 사야 되나요?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분석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을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메리 버핏, 뭐죠? 워런 버핏이 아니야. 메리 버핏은 재무제표 활용법 정도는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쉽다. 그래, 자기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계속 추천해도 안 읽거든요. 그 어려운 거 아닌데, 얇은 책인데, 그거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이, 아, 전문가들이 추천할 때, 아, 이거는 부실 종목이니까 안 사.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안 봐요. 가르쳐 줘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이번에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시간이 허용되는 평생 동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주식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반드시 재무제표를 잘, 재무를 잘 분석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무 분석을 잘해서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타이밍이 맞는지 사는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고 매수를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돈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벌려요? 그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행동을 갖다가 못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 더 사게 만들기도 하고, 떨어지면 손절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스터 마켓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적어도 생존 게임인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아까도 봤지만, 그죠? 이 파트너 하나도 공매도를 얼마나 무섭게 치냐 하면 한번 볼까요? 예. 네. 파트너는, 그러니까 신용 걸지 말라는 거예요. 대차가 자그마치, 예?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1,000만 주로 늘었어요. 1,000만 주로. 예? 1,000만 주로. 누가 다 빌려주는지 보세요, 이거. 이 인간들 있죠. 대여자가 누구예요? 투신, 개인, 증권, 종금, 외국인.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기관. 그죠? 누구요? 외국인. 사모펀드. 세 군데 다 빌려줬네, 주로. 나머지는 뭐예요? 아, 이건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한테 줘서 뭘 하는 거예요? 공매도 치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안 빌리고 공매도 하면 어때요? 무차입 공매도니까 어때요? 허수매도잖아요. 그럼 어때요? 벌금 받죠. 근데 벌금이 코딱지만큼 받아. 아니, 800몇억을 벌었는데 1억 7,500만 원 벌금 받았어. 그럼 나 같아도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소속의 펀드 매니저라면 나 같아도 해요. 아니, 800몇억 버는데 그까짓 1억 7,500 벌금 맞이거나 말거나 또 때려버리지. 그러니까 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800억 많았으면, 그죠? 50% 이상 때려버리면 감히 겁나서 못하지요. 손방망이 쳐보라니까 또 허수매도라지요. 유명한 골드만삭스 지금 조사 들어갔죠. 이번에 징계받았죠. 지난번에는 뭐 또요? 풋옵션 사놓고 공매도 쳐가지고 900억 챙긴, 뭐죠?
그 도이치증권. 그래서 이번에 뭐 도이치증권 뭐뭐뭐 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투자에서 뭐뭐 빼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 뭐요? 인터폴에 조사 들어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도망갔다는데 잡았던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홍콩 법인에서 그랬으니까. 그게 2010년인가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보자고요. 대차 일별을 보시면 지금 공매도가 대차잔고가 천만 주가 넘었어요. 어제도 30만 주를 증가해서 공매도를 쳤습니다. 주가가 못갈 수밖에 없죠. 이날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7월 1일 날 얼마를 공매도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자, 57억을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57억을 내다 파는데 견딜 수 있어요? 그럼 기업이 나쁜가요? 실적이 나쁜가요? 아니죠. 다 좋죠. 이렇게 돈 버는 기업이 없죠. 왜요? 이번에 또다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뭐죠? 플러스는 갤럭시 노트 플러스는 10 플러스는 카메라가 6개가 들어갑니다. 갤럭시 S 그것도 카메라가 플러스는 6개가 들어갑니다. 노트도 6개입니다. 일반은 5개가 들어갑니다. 폴더블폰도 6개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공매도를 없애요. 공매도를 없앨 순 없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죠? 예, 110억 벌던 기업이 305억을 벌었는데 1분기에 261억입니다. 2분기에는 267억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아, 367억. 367억을 벌면 200억에다가 360이면은 500, 620억. 말도 안 돼. 620억이면 작년 영업이익의 두 배를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맞짱 떠라 그랬지. 이것이 여러분이 동업자예요. 적절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매 철학과 기법을 확립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유 자금으로 즐기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 종잣돈을 지키고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됐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인내하고 힘을 기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이 비상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자.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도약하기 전에 잔뜩 움츠리는 것을 기억해 보자. 아이, 본 적이 있나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도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나본적 있다, 1번. 못 봤다, 2번.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낮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구나. 네. 낮에 방송에서 시골집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개구리를 놀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가장 놀리기 좋은 게 뭐냐 하면 까마중입니다. 까마중. 그래서 그 입을 꿰매는 실로다가 까마중을 구멍을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묶습니다. 그래갖고 길게 딱 해갖고요. 방문을 열고 뒤란 시골엔 뒤란이 있으니까 뒤란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요. 개구리가 잽싸게 쫓아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뒷산에서 내려온 개구리들이 숨어 있다가 잽싸게 쫓아옵니다.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려고요. 딱 점프하려고 그러면 딱. 그러면 점프하기 전에 어떤 짓을 벌이냐면 다리를 오므락꾸무작꾸무작꾸무작 딱 했다가 점프를 딱 합니다. 파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기 위해서 다리를 쪼물쪼물 잡아서 잔뜩 움츠리다가 점프를 딱 하면 한순간에 혀로 딱 낼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죠?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야.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우, 나못 기다려. 투자자들이. 기다려야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정배열에 먹어서, 정배열에 역배열 꺼질 때, 팔어. 이것만 먹어도 대박이야. 그죠?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 나가니까 깨, 잘라. 이게 얼마입니까? 100% 넘죠. 뭐 역배열은 내려가는데 무슨 쌍바닥 잡았느니 무슨 뭐 쌍바닥 잡았으니까 갈 거니 뭐 이런 거 쌍바닥 잡았어?
땅바닥 잡았는데 어떻게요? 올라갔어요? 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만들 때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도 되잖아요. 정배열. 이것만 먹지 나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그냥 급등 나가면 여기 와서 들어갑니다. 빨리 빨리 사세요. 급합니다. 급해. 오늘 또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럴 때뚝 떨어지. 아우 전문가님 손절. 손절. 그럼 어떻게 손절합니까? 돈 버는데 손절합니까? 템플턴 더 사. 그죠? 아유 힘들어. 나못 사요. 그죠? 못 사. 홀로서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오이솔루션이 이렇게 가면서, 얘들아, 나 아직 안 끝났어. 주도주 가는데, 뭐, 한 500%는 안 나? 아유, 아직도 갈 일이 남았나 봐.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떨어지건 말고, 10% 떨어지면 뭐 큰일 나나요? 큰일 안 나거든요. 또 가지요. 그것이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인내. 그렇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아울러 백장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 분석을 아무리 상세히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 농부가 뭐라 그러죠? 기업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뭐라 그러죠? 기업 분석? 그런 건 필요 없어. ROE, PBR, 폰아 이런 거 보면 돼. 자기가 기업 분석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폰아 보면 되고, ROE 이런 것만 보면 되지. 뭐, 자세히, 그거,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 꼭 그래요. 난 모릅니다. 그러는 거죠.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어떤 우리 유리원이, 어떤 무료 방송에 가가지고, 전문가님, 유보율이 뭡니까? 답변을 안 하고 싹 피해 버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보율이 뭔지도 모르고 차트만 뒀다 얘기하는 거죠. 아, 차트가 이래서 캔들이 어떻게 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에 또 어떤 전문가도 바뀌었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캔들 얘기 안 하고, 그죠? 차트가 전부가 아니야. 차트에 유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수급이 최고로 중요하대요.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질 거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급의 가장, 그 재료가 더 영향을 줄까요?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차트 분석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 자리인가 아닌가. 그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갈비집을 하나 딱 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갈비집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주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갈비집을 딱 냈어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은, 그럼 기업 똑같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내가 동업을 했을 때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법니다. 돈벌수 있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갈비탕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번에 갈비탕 1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실래요? 예. 너무 올랐어. 너무. 우리 남는 거 없어요.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뭐죠? 유가가 올라갈 때 뭐라 그러죠?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S-OIL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치고, 유가 올라간다고 말이지, 응? 기름값을 너무 올린다고. 너 너무하는 저 인간들 저거. S-OIL 너무한다. 그러니까 S-OIL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대요. 그리고는 뭐예요? 나중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돈이 엄청 벌었으니까 완전히 뭐죠? 잔치 벌리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비집을 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사람이 그냥 몰려다녀요. 그냥 너무 많아. 너무너무 차가 그냥 줄서 있어. 갈비집 돈을 영업이익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갈비값이 너무 원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원가가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잘 날까요? 나 남는 거 없어요.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 최근에 제가 반찬을 샀습니다. 국 하나, 찌개 하나, 반찬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갖고 중단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그 은평구 쪽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단을 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요. 그죠? 아, 영업이 남는 게 없구나. 앞으로 보는 것 같은데 주문이 많아서 뒤로 남는 게 없다. 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단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영업이 오늘도 지금 실적 발표한 걸딱 봤습니다. 몇 개를. 고려안이 2분기에 2,421억에 11% 영업이 증가했고, SK하이닉스당이 반도체가 어려우니까 감소했고, 네이버 역시 제가 사지 말고 다 카카오 사라. 카카오는 사란 이유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사라고 그런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얼마요? 지금 고객이 천만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카카오뱅크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자회사가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벌어졌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어제 뉴스 나온 게 뭐예요? 한국투자금융에서 16%를 사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입니다. 나중에 보통 우선주로 갖고 있는 게 8%입니다. 그걸 보통주로 전환해서 얼마? 34% 최고의 지분을 가져간 대주주를 한다. 6개월 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적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보는 거죠. 자, 일본에 있는 네이버는 또 뭐죠? 뭐죠? 뭐라고 그러는데 까먹었네? 일본 기업.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적이 이렇게 네이버가 실적 부진하니까 네이버는 곤두박질 치고 하이닉스 뭐죠? 카카오는 올라갔잖아요. 예, 라인이죠, 라인. 자, 이렇게 우리는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에스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료는 여기서 샀대요. 이상 나가는 거 보고 여기서 추천하더래요. 그래서 얘도 왕창 질렀어요. 돈을 너무 많이 까먹은 거예요. 요즘 못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말 못해. 창피해가지고 아내한테도 2억 5천 까먹었다는 실제는 5억 까먹었다고.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거에다 막 몰빵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방송에서 뭐 이거 뭐 어째 어디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강퇴. 바로 강퇴시켜버린대요. 예. 아, 이거 손실 너무 났습니다. 그러면 강퇴시켜버린대요. 부실 종목 추천해서 손실 너무 났으나 그러면 강퇴시켜버린대요.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전 우리 방에서만 얘기하더라. 사실은 5억 까먹었습니다. 2억 5천 까먹었다는데요. 아내한테는 2억 5천 얘기했대요. 참, 우리 포스코, 이것도, 예, 2억을 몰빵했다가 고생 무지하게 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요? 일진 머티를. 남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역발상으로 매수하고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떨어졌대요. 그죠? 뭐, 어때요? 전기차가. 예? 좋아질 일이 있어 서서히 올라가더라. 다 매번째 갑니다. 그럼 주가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주가가 어떻게 올리길래 우리는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되잖아. 주가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영업이익, A기업의 영업이익이 어쩌고저쩌고, B기업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예, 구체적으로 무료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유료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만약 주가 움직임을 정확히 맞추는 공식이 있다면, 아까 우리 또 누가 그랬죠? 전문가님, 그 얘기하는, 뭐죠? 카카오 얘기하더니 주가가 분할 매수 해보면 좋다고 그랬더니, 가서 몰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인지 알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 그걸 맞추면 뭐라 전문가를 해요? 그냥 내가 주식 사가지고 떼돈 벌고 끝내버리지. 나만 아는 정보가 세상에 어딨어.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말에 다 현혹되고 속아버려.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신 분 한번 3번 눌러보세요. 전문가니 안 정보를 갖고 있다. 3번. 그렇게 해서 샀다. 3번. 또. 전문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걸다 맞춘다. 공식이 있다. 3번. 아니다. 4번. 없다. 없는 거예요.
공식이 어디 있어요? 공식이 있으면 그거 대접하고 끝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히 맞추는 공식은 없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 있어봐. 주가는 신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얘기하죠. 그러면 수익선생님 신을 만나보셨나? 신도 모르니까? 못 만나봤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 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죠? 그 말을 어떻게 알아? 신도 모르는데 신을 안 만나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식이 없으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수학 공식에다 딱 넣고 계산을 했더니 답이 나왔다. 그럼 너무 좋죠.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가는 뭘 먹고 산다? 기업의 실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먹고 주가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차트쟁이들은 예,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랜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우 이론, 주가의 흐름인가요? 또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차트쟁이들은 역시 기업의 이익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미 반영됐으니까 그걸 분기별로 열심히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트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주가의 실적을 보는 것은 차트쟁이와 실적과를 보는 것은 뭐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물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벤저민한테 가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 현명한 투자자, 주식, 증권 분석, 이런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찾아갔으면 뭐라 그럴까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 실적이 다 반영돼서 끝났다고. 그러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순유동 자산의 3분의 2 이하 주식을 사.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주식 사지 마.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래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도박쟁이가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은 방향을 정할 거냐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전문가 명인이 그러고, 이 사람 명인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국 성공한 사람, 마지막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성공한 사람은 그랜빌이 성공했습니까? 다우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이런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마지막 성공자는 역시 피터 린치나 벤저민 그레이엄이잖아요. 그랜빌도 실패했고, 다우도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실패한 이론을 갖다가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겁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문가들 또 난리 나겠지. 그죠? 템플턴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죠? 누구 이론을 따라야 됩니까? 최후의 이론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피터 린치나 벤저민 그램의 이론을 따라야 됩니까? 답은 벌써 나왔네. 그런데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윌리엄 오닐은 어떻게 해요? 차트와 기본적 분석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차트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기업 분석을 철두철미하면 내가 종잣돈을 지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펀더멘털, 경제적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실적과 관계없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은 중장기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하고 빨리 먹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에 빨리빨리 하는 그 문화와 같이 데이트레이드의 최고로 유명한 거예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장기로 못 들고 가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투자자가 3년 이상 들고 가는 투자자가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전문가님 그렇게 강의하시면 예, 회원들 많이 못 가져갑니다. 실제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석의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왜요? 수없이 트레이드 하다가 까먹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그죠? 제 반에 진짜 최근에도 두분온 사람도 다 단타다. 한 분은 7,500 까먹고 또한 분은 한 입에 뭐죠? 열심히 놀다 아까 얘기했죠. 한 입에 톡 털어놨다고. 돈좀 벌었다가 한 입에 톡 털어놨다고.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갑니다. 두 번째,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선행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미래 가치를 선행으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실적 발표가 있는 날 실적이 좋은 기업부터 순서대로 매수하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아,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것부터 무조건 사야 되나요? 참, 실적이 발표하는 날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선행으로 매수했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왕창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것이 주가입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더전 비전을 제가 끌고 갈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길 보시죠. 이날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나왔는데 이미 주가는 세 번에 걸쳐 연속 떨어뜨리더라고요. 우리 이런 전문가님, 우리 여기서 샀으니까 손절해야 되나요? 그죠? 손절해야 되나요? 그냥 차 실현할까요? 대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다려봐요.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믿질 못했죠.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횡걸 딱 떨어뜨리지 그 다음날 짱대양 보러 그냥 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기관이 여기 쌍꺼리로 매수 딱 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 템플턴을 사줄까요? 안 삽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그럼 또 살까요? 더? 안 됩니다. 기다려요. 언제 사요? 추천 나갑니다. 가다가 딱, 땅, 땅, 땅 깎아줍니다. 이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딱! 이거 안 사고. 떨어질 때안 팔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아, 전문가님 쭉 올라갔어요. 와, 신납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문가님 추세 이탈인데 어떻게 여기서 사줄 수 있는지 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대학생이 저한테 그냥 메일 보내고 난리 났습니다. 어제도 종목 진단하던 메일 보냈는데 요즘에 종목 진단 메일로 종목 진단 안 해드립니다. 금감원에서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여기 위에 1대1 종목 상담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1대1 종목 상담. 그죠? 예.
여러분이 종목을 얘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만 해주지, 그죠? 사라 말라, 뭐 수익숙숙님 이렇게 종목 파세요, 사세요, 이 말 못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7월 1일 날 금감원의 법이 강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다 전부 신고하게 만들고, 그죠? 신고 안한 무등록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의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전문가들이 비 등록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도 등록 안 하고, 그죠? 무조건, 그 다음에 전문가는 신고하게 돼 있고요. 등록 안 하는 이제 그 업자들은 다 이제 퇴출시키려고 금감원에서 하반기부터, 지금 7월 달이죠? 예, 하반기부터는 조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1기, 2기 지금 계속 교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1기로 다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가가, 자, 제가 여기 그 이벤트를 자꾸 여기 운영자님이 하시니까 이럴 때 공부를 하셔서 평생 투자로 가시기 바라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움직인다.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실적 발표했을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업의 미래의 모습을 꿰뚫은 통찰력이 있어서 기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누구예요? 기관 외국인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 기업의 업황이 어떻게 돼서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다 예측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사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사다가 여러분한테 리포트를 공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다 보고 나서, 벌써 준비하고 있어도 다 끝났는데 여러분한테 공개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우니까 자료가. 그럼 그거라도 우리는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죠. 왜? 기업의 펀더멘털을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리고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돼서 이 기업이 돈을 벌 거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건 사야 돼. 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동업자잖아요. 미래가 오늘부터 좋아질 것이 판단되면 지금 실적이 부진해도 매수해야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투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돈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만이라도 도전비전 도대체 너 얼마나 사냐? 에? 야, 너 사는 것좀 한번 보자. 최근에 안 샀네? 그러면 투자자별, 잠정 투자자별, 일별 매매취, 외국인이 41%? 야, 최근에 사는 돈이 도대체 얼만 거야, 얘네들을? 여러분이 일자별 매매를 들어가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사는지, 그죠? 금방 알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또 사네. 오늘 뭐요? 도전비전 예, 프로그램 매매가 뭐요? 매매도 프로그램 매매가 10,000주, 외국인이 32,000주, 그죠? 합쳐서 자 프로그램 매매도 다 나오니까 그죠? 공매도 7,200주, 누군 공매도 쳤다가 오늘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또 손실 났겠지, 그죠? 그냥 공매도와 그다음에 매수와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공매도 세력이 강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주가가 왜 움직이냐?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돈의 힘. 나 얼마나 샀는데 돈이 엄청나게 갖다 쏟아붓습니다. 아까 공매도 칠때 얼마? 500억? 이야, 셀트리온 하나 공매도 치는데 500억을 날려. 무섭죠? 아니, 파트론 하는 사람들 42억을 날려. 야, 니네들 지금 정신 좀 차려라. 어? 그러면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아유, 해도 너무한다, 인간들아. 7월 1일 날, 그죠? 7월 1일 날. 어이, 35억을 날렸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 저놈들을. 그죠? 못 이기잖아요. 35억, 여기는 또 42억을 두드러 팼어요. 7%가 빠져버렸어. 7월 5일 날은 9.86%가 빠지고 이 공매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얘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신용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을 많이 걸수록 얘네들은 노리고 있다가 공매도를 쳐서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 나 신용 걸었어. 저거 떨어지면 나 죽는데. 그래갖고 거기를 그냥 더 아픈 데를 더 때려가지고 아주 죽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죠? 아픈 데를 더 때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용으로 가는, 노숙자 쉼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신용을 많이 걸면 걸수록 얘네들은 그 아픈 데를 더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하면 괜찮지. 나만 하면 괜찮은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잖아요. 나만 이 종목에 신용 걸면 괜찮을 거야. 그 나만 거나 다른 개인 투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다른 투자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 신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러면 기업의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기업을 샀든지 진짜로 돈을 벌더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경제의 펀더멘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펀더멘털에 반응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이익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수급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 주가 방향을 정하는 것,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그죠? 와, 수급이 최고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부실 기업이 수급에 영향을 줄까요? 기업의 미래 가치이거나 실적이 개선된다는 증거가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장 간단한 기술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차트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해서 캔들이 어떻게 됐으니까 양음양 패턴이 어떻게 돼서 내일은 당장 날아갈 건데 그게 맞아요? 맞나요? 장대 음봉이 어떻게 돼서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캔들이 무슨 하락 장악형이 나와서 내일 떨어질 거고 템플턴은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요즘에 신나게 나가죠. 야금야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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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수, 매수. 계속 갔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먹고 산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주목하라. 큰손의 수급은 이러한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동업자다. 간다. 믿고 가더니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 주더라. 이것이 뭐예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떨어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실적이 너무 좋으면 시장이 떨어도 주가는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정답이고 어떠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주시장.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실적이 좋아서 그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적이 좋아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가치, 기업의 가치가 커질 걸 대비해서 기관외국인 쌍끌이를 계속 사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죠. 진짜 그랬나요? 제가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여기서 들고 왔습니다. 제가 기업 가치 대비 이제 16배가 나갔으니까 뭐 100만 원 간다고 그랬대요. 어떤 분이. 자기 친구다 몰빵을 했대요. 안 된다. 우리 의료원이 여기서 딱 들고 들어왔습니다. 빨리 팔아요. 팔아요?
아니, 100만 원 간대는데요? 100만 원이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100만 원 간다고 뭘로 증명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주가가 100만 원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무려 PBR이 자산 가치가 40배를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40배를 간 PBR이 40배 간 주식이 있을까요? 돈을 벌면서? 거의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것은 뭐죠? 급등 상한가로 가거나 또는 또 뭐죠? 바이오 종목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돈 버는 기업이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정상적인 돈 버는 기업이 PBR이 40배가 가는 종목은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간다는 말에 개인 투자자는 가서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떨어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얼마 빠졌나 한번 보죠.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들고 왔어요, 실제. 어디서 샀어요? 꼭대기에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파세요? 그랬더니. 팔아요? 예. 네.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어휴. 네, 48% 빠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사면 돈 버는 줄 알아요. 그죠? 무대포로 사면 돈 버는 줄 알아요. 우량주 사면 다돈 버는 줄 알아요. 우량주 사면 다돈 벌까요? 삼성생명 하나 사가지고요. 지금 우량주니까 그죠? 이건희 회장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여러분은 한 푼도 못 벌었어. 지금 이게 시초가게 얼마요? 12만 천 원에 상장가가 11만 원입니다. 12만 천 원에 갔습니다. 12만 천, 지금까지 뭐몇 년이에요? 1년, 2, 3, 4, 5, 6, 7, 8, 9,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돈한 푼도 못 벌었어. 우량주는 돈 벌어준다고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얘가 돈을 계속해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유료 전문가님 지금 제 방에 와 있습니다. 이걸 20, 30%를 보유했습니다. 일주 특강에 온 거예요. 그랬다가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팔아야 됩니까? 돈못 법니다. 돈못 버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돈을 못 번다고요? 예. 네. 그래서 팔았어요. 다 팔았대요. 이렇게 떨어졌죠. 아니, 무슨 말이야. 삼성생명이 돈도 못 벌어? 예. 네. 영업이 잘못 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흐름을 알수 있는 거. 근데 수없이 증권사들은 이거 밥 먹듯이 추천하죠. 전문가도 추천 무진장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분석 방법이 다른 거죠. 그 10년 동안 나는 꽝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죠? 안 무서워요?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몰빵했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지. 와, 무섭다. 자, 한국전력 마찬가지입니다. 살 자리 아직 아닙니다. 실적 부진 내려간다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나중엔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아, 수익 난거나 2만 8천 원 샀는데 수익 난거다 까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진단했잖아요. 팔라고요. 팔라고 진단했는데 아직도 모르나요? 기관외국은 큰 손들은 막 도망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개미들만 그냥 떨어지니까 더 사느라 아우성이에요. 한국전력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한국전력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왔죠, 또. 2017년 5월에 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얘가, 그죠? 뭐죠? 누진제 완화를 했고요. 누진제 완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원가 부담이 커진 거죠. 우리나라는 화학발전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화학발전소는 어떤 일이 벌어요? 석탄이잖아요. 그런데 석탄을 뭘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LNG 가스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원가 부담이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더 늘어났습니다. 얘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자 누적, 적자 누적, 적자 누적, 적자 누적 이러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있는 사람 지금 50% 이상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2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1천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 그죠? 아무도 기업 분석은 안할 생각은 안 해요. 왜이 기업이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럼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하지 않는 한 아직 깜깜하다. 실적 개선된 여지는 없다. 이번에도 적자가 뭐 얼마요? 3천 몇백억? 뉴스에 어제 나왔대. 원자력 발전소 그대로 했으면 지금 흑자가 4,700억이 나는 게 정상이래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전망이 없잖아요.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고 모릅니다, 아직. 자, 이번에도 이미 누진제 완화해서 7, 8월 달은 전기세를 전부 다 깎아줍니다. 한 가구당 만 얼마씩, 얼마요? 이득을 본다고 그래요. 그 손실은 다 뭐예요?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은 다 뭐예요? 다 우리 자녀의 돈입니다. 부담을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저렇게 아우성난 건 뭐예요? 일본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GDP 대비 250%가 부채야. 아베노믹스가 엄청나게 재정을 갖다가 적자 재정을 하면서 돈을 갖다 막 뿌려버린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고. 조금 살려놨죠. 그렇지만 전 세계 1등 부채 국가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40%, GDP 대비 40%인데 40% 넘느냐, 마느냐. 그래서 또 문제가 됐죠. 40%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또 따지는 바람에 그저 부총리가 말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요. 이게 뭐예요? 왜40% 넘기면 안 된다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그죠? 자, 이게 뭐예요? 다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부채가 더 늘어나 생겼잖아요. 왜요? 추경 예산 또 들어가고, 추경 예산 또 들어가면 다 정부가 뭐예요?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빌려옵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와야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빚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자녀에 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데 400mm? 가장 걱정되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설치해놨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걔네들 흙 쓸어 내려가면 다 무너집니다. 걱정되는 거야. 비가 적당히 와줘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주가는 지난번에 또 하나 더큰 문제가 생겼죠. 태양광이 호수를 얼마? 호수를 몇 프로까지만 막으라고 그랬어요? 뭐? 20%인지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은 뭐 얼마?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수 다 덮어버리면 그 호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광 한다고. 참 심각하죠. 좋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에 따라 하면 떨어졌다가도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로. 예, 그래서 한국전력은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그죠? 뭐안 빠지고 있죠. 참 이렇게 떨어졌어도 다 올라가. 좋은 주식은 차이가 이거예요. 떨어졌다도 또 가요. 그죠? 오, 대박인데. 대박. 영진약품, 참. 근데 잊지도 않는 거 있어요. 제 방에 딱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공부하다가 딱 일주일 만에 나가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거 사도 될까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는 것은 뭐죠? 아, 저거 샀구나. 제가 안 됩니다. 팔고 나오시죠. 그랬더니. 기분 되게 나쁘대. 그죠? 팔고 나오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분석해서 샀는데, 전문가라고 자기가 내가 산걸 갖다 마음대로 팔라고 그래? 기분 나빠. 너하고 당신하고 같이 못 있어. 그 일주일만 딱 나갔더라. 어떻게 됐어요?
아니, 10배가 올라갔는데, 가치 대비. 이 8짜리였었잖아요. 그럼 팔고 나왔으면 이거 한참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는 건데, 그거를 자기 팔라고 그랬다고, 그죠? 당연히, 바로 나가버려요. 지나가서 보니까, 엄마, 저거 어떡하냐. 손실도 무지하게 났겠네. 그죠? 무지하게 났겠네. 이게 여러분을 아프게 만든 거죠.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폭락해야지. 그럼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네, 정원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아프게 만든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그때 제말 듣고 그냥 잘랐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걸 보고 여기서 사면 더갈줄 알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가치의 고평가는 결국 실적 부진으로 기업을 아프게 만든다. 너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제일 기획이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참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 시장이라는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은 종잣돈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시장은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만약에 제외시키면 여러분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보유. 세 가지 원칙. 템플턴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 가지 원칙을 잊지 마라.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여러분은 더 기회가 올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3원칙은 지켜라.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을 지켜라.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여러분은 또 다른 기회가 온다.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배팅해서 더큰 돈을 벌수 있죠. 그것이 역대로 돌아오는 수많은 주식시장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은 팔라고만 그래요. 팔고 막상 시장이 돌았으면 여러분은 못 삽니다. 무서워서.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캠피셔가 17가지 미신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가가 시장이 폭락해서 재상승할 때, 순식간에 본전을 넘어 100%가 올라갈 때, 여러분은 무서워서 돈이 안 나가는 법이다. 다 팔고 돈을 갖고 있을 때 돈을 벌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 대착각이다 그러죠. 그래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비결이고,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갈 때 돈을 살수 있는, 주식을 추가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발을 한번 들여다 놓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자아를 상실하고 혼란스러움에 빠져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장이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패턴이나 숫자, 차트를 보면서 규칙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무슨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예측해보지만 발버둥 치고 해보지만 돈 벌기가 쉽지 않지요. 올라갈만 하면 흔들어버리고 올라갈만 하면 흔들어버리고 그런 이런 움직임에 우리는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몰락에 대한 책망할 사람은 자신뿐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로 최대의 적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원인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려고 여러분은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접하고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수없이 뭐 내가 가면 우리 친구가 10억을 날리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10명,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10명 이상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원 가입을 하면 제가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뭘 복구해? 야, 10억을 날린 사람이 그것을 뭐,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빨리 와서 가지고 가라고. 많이 와서 나 광고비 좀 벌어줘. 그 얘기잖아요. 친구가. 야, 회원만 가입하면 돈 벌어준다는데? 제가 그랬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돈은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야. 천천히 벌리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부터 해야 돼.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가,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없더라. 당장 돈 벌어줄 것처럼 얘기하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삼신봉님. 그렇죠. 이평선이. 120일까지는 필요 없고, 최소한 60일은 정배율을 만들어야죠. 그죠? 자, 자신에 투자해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깨워야 되는데, 나 아직 그걸 모르고, 일단 몰빵하면 돈 버는 줄 알죠. 그죠? 질러! 질러! 질르면 돈 봅니까? 그래, 1억 까먹고 나면 그때서야 깨우치는 거지. 아,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현금을 일부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세 가지 원칙.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자산 관리의 원칙. 이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중장기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반드시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신봉리 같이 정배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정배열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해서 여기서 샀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샀다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나갔다고 그랬죠. 이제 정배열로 가다가 역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 될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거죠. 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더 갈 것 같다는 거지. 엄마? 그럼 지금 역배열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정배열로 가니까 나머지 자 21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201선, 그죠? 482선, 720선 다 정배열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쫙 올라가죠. 오, 떨어지네. 역별 가네. 자, 이제 21선, 5일선, 60일선이 꺾고 내려가네. 그 역별이잖아요. 잘라지, 잘라야지. 정별 사서 정별만 먹으려는 거야. 에이, 그게 정답입니까? 아마 대부분 욕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욕할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별에서 정별만 먹어도 여러분 돈 벌어요. 역별 살라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역별에서 무슨 쌍바닥 잡았느니, 뭐 쌍바닥 잡아서 쌍바닥 잡았느니, 뭐 올라가, 잠시 올라가 또 떨어지면 더 떨어졌죠. 여기 쌍바닥 잡았습니까? 삽니까? 예? 쌍바닥 잡았으니까 샀어요? 그죠? 쌍바닥에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대요. 짝꿍댕이 쌍바닥이니, 뭐 차트의 급소니, 뭐, 그죠? 급등주 매매 패턴이니, 뭐,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대? 그럼 쌍바닥 잡으니까 이거 올라갑니까? 그래서 돈을 더 봅니까? 이 무너져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더 쌍바닥에? 여기 더 바닥이네? 아, 더 내려왔네? 더 바닥이네? 어떡할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자. 그죠? 이렇게 떨어져요. 쌍바닥이네? 쌍바닥 사야 되나요? 더 떨어졌네? 올라가는 조건이 또 떨어져.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돈을 잘 벌었으면 가야지.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이거 안 사. 돈 못 벌어서. 너나 사. 돈 한 푼도 못 벌잖아.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아니, 봐봐요. 영업이익, 수익가치 마이너스. ROE, 성장가치 마이너스. 자산가치 점점 쪼그라들어. 1078억에, 948억에, 937억. 아, 차트가 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된다? 차트가 갈 거니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 또 이거 급등 먹는다고 또 난리치고 가서 또. 그랬다가 또 꼬꾸라지면, 들고 있다가 꼬꾸라지면, 엄마, 어떡하냐, 저거. 이것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아파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떨어졌어?
지가 기다리면 아까 프로텍처럼 또 올라오겠지, 지가. 돈 벌면 얘가 안 올라올 수가 있나? 돈 벌면 또 올라온다, 기업을. 기업을 믿으니까 떨어져서 또 올라온다. 부실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다 어떡해요? 뜨거운 감자탕 아니면 상장 폐지지. 입천장 잔뜩 튀는 거죠. 그죠? 와. 쌍바닥? 쌍바닥 좋아하지 마세요. 차트 기법이 뭐다 정답인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칼함. 하, 이것도 여기다가 몰빵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더니 몰빵했대. 나 망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망했어요? 부실 종목 왕창 샀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랬지. 왜 부실 종목 이렇게 왕창 사요? 아니, 양현석이가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엑스원에다가, 회원 거기에다가 절대로 전기 종목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JYP. 엔터. 무너져 내렸죠. 자, 정배열이잖아요. 아까 우리 삼진봉님. 정배열. 그죠? 가잖아요. 언제까지 갈까요? 역배열. 잘러. 아니면 여기서 잘러. 끝났다. 역별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신적 간에.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끝났다! 또 SM. SM, 박살, YG, 박살, 어떻게 된 거요? 어휴. 온통 다 원위치로 왔다. 추천도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 터지다. 이 사건이 터질 때, 그, 서교동에 빌딩을 이렇게 샀는데, 이게 불법으로 다 다리를 놨죠. 그죠? 이제 그거 괜찮을까? 야, 우리는 YG는 사지 말자. 그랬더니 YG는 안 샀는데, 뭐 승리 사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터지더라고. 이거 뭐 승리, 그 YG 플러스도 얘 거잖아요. 그러더니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완전히 꽝이야. 그래서 우리는 산게 누구요? SM 샀다가 잘라먹고. 그죠? 또 JYP 샀다가 여긴 잘라야 된다. 그죠? 이거. 그죠? 잘라라. 이거 깨면 무조건 잘라고 도망가세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난 거잖아요, 수익이. 또 갑니다. 자, 그래서 YG 플러스 유명 연예인이 벌어준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정답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몰빵한 사람이 있어요. 양현석에 돈 벌어준다. 이게 신적 같겠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아, 이게 여기다 왜 8천만 원을 사? 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도 또 서운해서. 모르니까 사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뭐 유튜브 방송에서니까. 속상해요. 전문가님 그 말하면. 아주 답답하니까 그렇지, 템플턴은.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답답하니까 그렇지. 돈못 버는 기업한테 왜 여기다 갖다 몰빵을 하냐고. 양현석이가 무슨 돈 벌어줘. 이 기업이 돈 벌어주는 거지. 얘가 돈을 못 벌면 안 사면 되잖아. 그이 8천만 원 몰빵한 사람이 지금 이게 얼마나 손실 났지 봐요. 아휴. 얘몇 프로야, 도대체. 신적값 깨고 내려가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죠? 돈못 버는 기업은 절대 여러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업해. 아휴, 81%면 지금 얼마 남은 거야? 에? 지난번에 여기 왔는데 5천만 원 날리고 있더라고. 제 방에 와서 진단만 하고 갔어, 진단만. 진단만 하고, 그때 이제 체험 그 5일, 뭐 3일간 체험, 제 방에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제 방은 안 봤습니다. 3일 체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료. 전문가한테. 저는 이거 없앴습니다. 안 봤습니다. 3일 동안 와서 진단받고 가더니 그냥 안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지요. 아, 나 4,500 날렸을 때거든요. 8천만 원 중에 4,500을 나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지. 여러분 자를 수 있어요? 8천만 원이 지금 4,500에 날라갔어. 3,500 남았어. 자를 수 있다 1번. 나못 자른다 2번. 기업이 좋은지도 몰라. 그냥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80%가 날라갔으니까 88이 6세 6,400을 잃은 거야. 제말 듣고 잘랐으면 3,500이라도 건졌지. 이런 무서운 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지 말라고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뭔 돈을 벌어, 뭘 벌어요? 맨 적자투성인데요. 그죠? 거기다 장기 투자한다고요? 신저가 깨고 내려가니까, 그때서 이제, 템플턴이 여기서 그때 2017년에 자르라고 했을 때 잘랐으면 더 이상 손실은 안 봤지. 야, 무섭다. 그죠? 부실 종목 좀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를 까먹는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또 뒤따 추천을 해. 그죠? 급등 나간다고 추천했고. 급락 나가서 돈다 잃어버려요. 몰래 가서 8천만 원 질러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6,400을 잃었으니 어떻게. 우리 친구도 이거 사가지고 제가. 야, 당장 안 팔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팔아야 되냐? 야, 조금 먹었는데.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못 벌잖아. 아, 그만둬. 지난번에 동창이 만났는데 팔았냐? 팔았대. 에휴. 그렇지, 뭐. 또 그런 거 살아가지? 맨날 사. 돈 까먹고, 돈 실컷, 어?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돈 갖다 투자해서 다 까먹고 앉아있냐? 모르면 사지 마.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모르면 사지 마. AI비트, 이거 아까 봤죠?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뭐, 나만이 호재가 있다고, 뭐, 중국에 나만이 있는 호재 사면 대박 부자 된다고, 물타기까지 해서 또 5천만 원 날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제 방에 와가지고 무료방송에 전문가님 나 5천만 원 잃었습니다. 아휴. 정말 그러지 말자, 우리. 좋은 종목 사도 돈 벌까 말까야. 좋은 종목을 사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부실 종목을 사서 돈을 벌겠다고.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급등 상한가 먹고 부자가 된 사람 있으면 계좌 들고 와봐라. 제가 멋있는 점심 한번 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가도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부실 종목을 살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요. 전문가도 괴로워.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가지고 천천히 부자 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틀림없이 돼요. 그죠? 자, 제이스티나 오너주가 54만 주 매도로. 예. 아까도 봤잖아요. 관심 종목. 그죠? 카메라 종목. 스마트폰이 지금 갤럭시 폴더블폰 나와.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구죠? 예. 갤럭시 노트 10이 나와. 8월 달에 나와. 9월 달에 폴더블폰 나와. 카메라 종목들은 어떻게요? 많이 깎아줬으니까 슬슬 한번 관심 가질까? 남들은 미리 사서 수익 깔았는데. 나는 이제 관심 갖지, 뭐, 많이 깎아, 공매도 쳐서 뒤따 깎아놨으니까 기회는 또 왔다. 아까 카카오 떨어진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제. 카카오가. 좋은 일 벌어지겠지. 오늘 또 떨어뜨렸나요? 장 때문에도 또 올릴, 꼬리 붙이고 올려야 하네. 끝났을까요? 예.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지. 야, 오늘도 떨어뜨리냐? 얘들아, 그만 좀 패. 그죠? 그만 좀 패. 뭐 이렇게 떨어뜨리냐? 어제도 저 누가 팔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장이 안 좋다는 생각에 전부 펀드로 환매했죠. 어제는 투심과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하고 또 누구죠? 사모펀드에서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펀드 해약했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또 팔아야지 못 견디고. 외국인은 사고 있더라고. 그죠? 모든 종목에 투자하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황금세례님. 모든 종목에 투자하라는 것을 뭘 사라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존 버글이 말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라. 모든 종목을 소유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자, 그러면 또 가봅니다.
전문가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예? 무슨 얘기냐? 존 보글이 말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말은 ETF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ETF를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종목을 종목백화점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추천해가지고 종목백화점을 만드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겁니까? 그럼 ETF, 증권사가 만든 ETF를 사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겁니까? ETF는 뭐를 가지고 ETF를 만든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ETF는 뭘 갖고 만든 거예요? 지수요? ETF가 지수를 이용한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섹터 지수잖아요. 업종 지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업종 지수가 개별주를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존 버글이 말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건 인덱스 펀드를 사려는 거예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을 사려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만. ETF 사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존 버글이 나중에 자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ETF는 증권사 작품이고 증권사가 돈 벌기 위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기자가 워런 버핏이 갖다 마이크가 딱 갖다 대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이, 1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종목 진단도 못하겠네. 자,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 아내가 주식을 권하고 싶은 주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권하고 싶은 주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인덱스, 우리 아내는 주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지수가 지금 과거에 한 50년 전을 돌아가서 있죠. 지금까지 와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50몇 프로가 나옵니다. 51%인가 제가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최초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지수를 따라왔으면 연평균 50% 이상씩 벌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볼까?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를 갔을 때 40몇 프로 나옵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안 해봤죠?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주식을 모르니까 인덱스 펀드는 지수가 인플레이 때문에 꾸준히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만 가져도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먼 거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나는 안 그렇지. 나 같으면 뭐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죠?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거 다 못하겠네. 12시가 다 됐네. 나 이거 7가지까지 만들었네. 이상하게 오래 다른 얘기 많이 하다가 그냥 씩 다 지나갔어. 아이고, 못 다음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파악하라. 여러분의 성향이 급하다. 그러면 단타해야 됩니다. 저는 단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대로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기업 분석을 해서 최소한 내가 손절을 못하더라도 손절을 못하더라도 기업을 갖고 있어서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단타하더라도 깡통은 안 나요. 부실 종목을 만지다가 손절 안 하고 있다가 멋모르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면 정말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내 기질이 나는 성질이 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못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발 부실 종목은 만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으로 해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못 팔아도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깡통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핵심. 단타를 하더라도 기업이 돈 버는 기업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깡통날 리 못 팔았습니다. 저 화장실 잠깐 가 있는데 쭉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안 팔아도 되잖아요. 너무 쉽네. 그죠? 그래서 인내심이 생겨서 투자 장기로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하면 여러분은 초연하게 일시적인 악재가 오거나 시장이 조정이 와도 초연하게 들고 갔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단기 투자로 10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11번째 수익을 모두 날리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봐요. 왜?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그죠? 습관이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가져가는 것은 당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것이 투자 철학도 훈련과 인내 이것을 결합했을 때 여러분은 더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기질이에요. 아, 저 인간은 진짜 성격이 개떡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인내심이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주식시장과 잘 어울리는 거죠. 장기 투자하고. 좋은 기질이라는 건 언제나 높은 IQ를 능가한다. 아유, 쟤는 한번 샀다면 완전 찐득이야. 아이고, 절대 안 팔어. 그 사람은 좋은 주식을 사면 역시 돈벌 가능성이 크지요. 그죠? 마음이 착하다고 그 사람이 돈을 더잘 버나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투자는 좋은 기질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기질이라는 것은 높은 인내심과 배짱과 좋은 주식을 갖고 갔을 때 얼마나 잘 참아내는 인내심이.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으면 못 가든 주식이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을 줘서 더 멋진 일을 벌리죠. 그래서 먼 거는 뭐라 그러세요? 기질뿐만 아니라 조바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보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질뿐만 아니라 호기심도 중요하다. 세상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태도를 오래 유지하면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먼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는 이런 기질이 없으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내 역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돈을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식투자, 성공투자에서 마법의 공식을 계속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무슨 마법의 공식 없을까요? 그런데 먼 거는 뭐라 그래요? 마법 공식 같은 건 없다고 단언해요. 먼 거는 다른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다른 체크리스트와 다른 멘탈 모델로 분석해야 되고 절대로 여기 어떤 공식이 있다고 해서 공식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 고된 노력,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하잖아요. 김연아가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기 위해서는 엉덩반을 3,000번은 했을 거예요. 손흥민이 엄청나게 그렇게 선수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고된 노력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대신 고통을 짊어진 거예요. 왜? 아들이 안 할까 봐. 그렇잖아요. 아들이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더 고통을 겪어서 같이 해주니까 아들이 그 훈련을 받은 것이 결국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 버렸죠. 그죠? 다 이런 것이. 그래서 반복은 실력의 어머니요. 아마추어 대가를 가르는 차이는 무언가 숙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 템플턴은 모두요.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도 IQ가 높거나, 여러분도 학력이 높거나, 여러분도 뛰어난 IQ를 가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분석하고, 반복하고, 또 차트 보고, 그러면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더 고수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한번 해보시죠. 자, 7번까지 못 나가고요. 자, 이것도 갈 때 이렇게 다 흔들면서 갔지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절대로 그냥 갈 리 없어요. 지난번에 또 이거 뭐지 화해 때문에 와장창 흔들었다가 전문가님 나 다시 사볼까요? 진짜 우리 은행 다시 샀어요. 이건 뭐죠? 간단한 믿음이 카카오? 아이고 진짜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14만 5천 원에 샀대요. 전문가님 나 어떻게 이 떨어지는 동안 한 번도 못 사고 여기 와서 제가 삽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아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어요. 본전. 더 살까요? 안 돼. 기다려요. 수익을 깔 때까지. 오늘 또 확 조정받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정받는 거죠. 그죠? 그럼 조정받아서 끝날까요? 또 가겠지. 수익 내는 비결은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 절대 사지 마라. 올라갈 때 사라. 본전 준다. 그죠? 셀트리온 이거 4억 버는 사람.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뭐예요? 기질 뿐이 없었던 거죠. 기질. 그죠? 그 기질이 여러분을 무섭게 만든 거예요. 나 고민이 됩니다. 종목 들고 있다가 고민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1대1 무료 종목 상담이 공개 방송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일이나 전화 상담 절대 불가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진 사건이 결국 뭐예요?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걸 팔아먹었잖아요. 이건 다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 무허가 등록자들도 다 이제 앞으로는 예 걸리면 영업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영업 못해요. 그래서 다 등록해야 돼요. 신고. 신고가 돼야 되고 또 하나가 1대1 무료 등록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종목 진단을 그죠? 1대1로 이렇게 메일로 전화 상담으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공개 방송에서 해주는데 여러분한테 이름을 제가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종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기준에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돈을 받고 진단해 주는 것은 다 걸리는 겁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도 예. 거기다가 뭐 광고하는 거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광고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거기서 무료 유튜브는 무료 방송이니까 무료 방송 종목이 어떻다 졌다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거기 금감원의 그 직원들한테 그럼 1대1 종목 분담을 못 한다면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 진단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웃라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안 걸린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그럼 만약에 나중에 유료원을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뒤로 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죠? 물어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질문해가지고. 그래서 템플턴의 무료 매뉴얼은 투자 매뉴얼은 제가 이렇게 초보자들이 처음 왔을 때 이거 지금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료